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권한 없으신가요?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.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끝난 건가요? 뭐 압수수색은 안 하시는 거예요? 철수하시는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자, 더불어민주당 2021년 5월 2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좀 새로운 뉴스들이 몇 개 전해졌습니다. 하나하나 좀 살펴드릴까요? 먼저 한번 보시죠. 4월 24일 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을 했고 귀국한 지 닷새 만인 그제면 지난주 토요일입니다. 이틀 전 주말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자택 그리고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죠. 토요일 날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이 지난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.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. 압수수색 영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적시돼 있다?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나온 상황. 자,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본인 지인들에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한번 보시죠.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. 물극필반. 물극필반이라 무슨 뜻일까요? 모든 것은 극에다라면 반드시 돌아온다. 뭐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썼다.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자성어로 응수했습니다. 물극필반이라고요? 아닙니다. 사필귀정입니다.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. 자, 양재열 변호사님,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압수수색, 오늘 추가 압수수색도 있다고 하고 송 전 대표의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한 입장 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글쎄, 뭐 정치권에서 사자성어로 입장 표명하는 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. 근데 불국필반은 좀 낯선 사자성어 같아요. 최근에는 네.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한자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사자성어를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사자성어를 많이 썼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정치인들이 뭐 사자성 하나 인용하고 나면 언론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해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. 예, 그런 면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드문 사자성어를 쓴 것뿐이고요.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죠. 왜냐하면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보면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가리켜서 뭐 영길이 형이라든가 이런 식 그리고 또 보고를 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? 반드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. 이제 당사자가 지금 한국에 없었던 상황에서는 뭐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? 귀국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 녹취록에 주로 근거를 해서 지금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과연 정말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위반인지를 알아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경선 캠프에서 있었던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캠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.